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다음 대선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입 다물고 있는 거요? 입 다물고 있는 전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분들 발언뿐 아니라 의견을 낼 뿐만 아니라 집회 좀 같이 나오세요. 나와서 발언 좀 하세요. 올라가서 무대 가서 왜 우리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거기 가가지고 장관도 하고 고위공직자도 한 분들 그냥 올라타서 그거 하신 거 아닙니까? 반성하는 의미로 15일날 집회 모조리 나오시기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입장을 내주시기를 명령합니다. 호소도 아니고 국민으로서 정치 지도라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명령하는 바입니다. 지난주 뭐 총리와 민원 대표까지 하신 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일아! 김건희 그 고속도로 종점 변경권이 굉장히 지금 핫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그거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예,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예, 예. 양서면 두문머리 예. 육봉국도 차 엄청 예. 막히는데 예. 그리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서울 경기 강원도 주민들 모두한테 유리한 안이 아니고요. 예, 예. 갑자기 김건희 로드가 이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국정농단 규정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침에는 현장 또 갔다 왔어요. 양평 비리 현장 예, 예, 예. 오마이팀이랑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6월 날 오마이팀에서 예, 제가 최초로 문제 최초로 했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별 관심도 안 가졌어요. 이걸 가지고 안진걸 소장이 막 강덕구원 보고 기자회견 합시다 그랬죠. 예. 예 거기서 먼저 요청 아니죠. 요즘에 민주당이 뭐 잘한다 하는 분이 있는데 민주당은 잘 안 해요. 이거 지금 6월 5일 터졌으면 민주당이 바로 현장 수사 가고 했는데 그 뒤에 현장 수사하는 내가 서울의 소리가 정대택 기자하고 몇 차 갔어. 간 지가 지금 한 20일 됐어. 네.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이 이제 더 서둘기 시작해서 민주당한테 압박을 했어. 야 민주당 뭐냐? 기자회견하자에서 강덕구원하고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날부터 터지기 시작했지. 예. 그전에는 이거 미미했어요 아주. 민주당의 지병이죠 지병. 예. 예. 정확하게 이제 5월 중하순에 예. 양평 군수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군수 보좌관한테 제보가 왔고 예. 그 기단쯤에 양평 주민들이 제가 매불쇼나 서울의 소리나 안진걸 TV 오마이티비에서 제 번호를 다 알려줬으니까 예. 보통 제보고 싶어도 연락처를 물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양평 주민들도 나는 양서 쪽으로 고속도로 뜬다고 해서 이사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제보가 두세 개 왔어요. 예. 그 바탕으로 6월 5일 날 오마이티비에서 처음으로 제가 터뜨립니다. 그리고 오마이티비가 월요일인데 오마이티비 안진걸 단독 이렇게 해서 내보내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찻장수의 태풍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는 오마이티비 오후에는 소리소리에서 소리소리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 인지를 하고 이제 곧 양평을 가신 거고 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아침에 뉴스공장을 갑니다. 뉴스공장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더 탐사에서 그 아마 더 탐사도 이제 비슷한 지금의 제보를 받았나 봐요. 저녁에 자세한 늦보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탐사가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해서 또 많이 알려졌습니다. 오마이티비가 제일 먼저 한 거 맞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1년 낚시제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양평 윤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발언하신 거 있나요? 관심이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다음 대선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지 미국에 계셔서 아직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상황을 인지했다면 과거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 일본의 폐수 방류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윤김 고속도로 게이트 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가 뭡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성을 하는 데 가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지 엄중하기만 하면 뭐 됩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 바로 일본의 핵 폐기수 방류의 입장이 어떤지 윤김 고속도로 게이트의 입장이 어떤지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본의 핵 폐기수 방류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아직 뭐 예. 양평 게이트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전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분들 발언뿐 아니라 의견을 낼 뿐만 아니라 집회 좀 같이 나오세요. 나와서 발언 좀 하세요. 올라가서 무대 가서 왜 우리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거기 가가지고 장관도 하고 고위공직자도 한 분들 그냥 올라타서 그거 하신 거 아닙니까? 반성하는 의미로 15일날 집회 모조리 나오시기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입장을 내주시기를 명령합니다. 호소도 아니고 국민으로서 정치 지도라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명령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낙연 전 대표님이 저기 포괄적으로 비판을 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런데 백은정 대표님처럼 두 가지를 주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신라를 비판했으니까 오늘 좀 점잖게 이제 제안 드려볼게요. 아니 뭐 항의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직 저기 정확한 행보도 안 하는데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를 드리고 싶은데 1. 윤석열 정권의 이 민주주의, 민생, 경제, 상식, 외교, 국방 파괴를 아주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네. 지적하셔야 됩니다. 지난 정부 주기, 문재인 정부 주기, 민주당 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데 지난 정부의 총리와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 포괄적으로 뭐 역사가 뒤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네. 하시면 안 되죠. 네. 두 번째, 민주당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총선이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고 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고 고속도로 게이트까지 저지른 자들인데 예를 들면 당내 쓴소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진짜 롤러로서 뭐 상임고문단이라든지 이렇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으로서는 당내 쓴소리보다는 문재인 죽이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수사라고 지금 난리도 피우고 있잖아요, 이 자들이. 네. 그러면 본인이 나서 싸워야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 이낙연 전 대표 다 어디 가 계세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그거거든요. 예전에 마음에 안 들었던 국민들도 당신들께 싸우면 지지를 보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뭔가 당, 민주당 안팎에서 뭔가 정치를 다시 하고 싶으면 그걸 잘하면 선의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